나도 궁금한데? 네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? 유리세포가 이거 갖다 주래. 힘내라고. 어? 안녕! 엔딩 왔지? 우선순위 1순위가 되면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어떻게? 어떻게 하면 좋아? 마무리 잘해야 하는데. 어쩌지? 잘 안 되면! 너 욕먹고 끝나면 어떡해? 그만 좀 해! 멋진 엔딩 기대한대잖아. 멋진 엔딩 아니면 우리 유미 매장당하는 거 아닐까? 그만 좀 하라고 제발! 1순위에게 늘 들러붙어 있는 이 녀석, 불안세포. 이번에 잘 안 되면 끝장이야. 계약금도 집 사는데 다 썼잖아. 대출도 장난 아니게 받았다고. 망하면 대출이자는 어떻게 갚지? 어떡해! 네, 그만 좀 하라고! 불안해서 진짜 글을 못 쓰겠네! 이다의 결혼식 전날 밤 벌어졌다. 이성아! 긴급사과! 긴급사과! 뭔데? 노트북이 안 보여! 잘 찾아봐! 어디 있겠지? 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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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북에 원고가 얼마나 들어있지? 내일 업로드할 회차까지 포함해서 6회 60장 분량. 그렇게 많이? 백업도 안 했어? 분명히 밖에 어디다 두고 온 거야. 오늘 어디 어디 돌아다녔지? 진짜 잃어버렸나 봐. 절망하지 말자. 일단 내일 아침에 노트북을 새로 사고 다시 쓰면 되지! 다시 쓰라고? 60페이지를?! 머릿속에 대강 다 있지 않아? 이제 어떡해? 결혼식에 출판사 사람들 다 오는데 어떡해? 어떻게 뭐라고 변명해? 오늘 올릴 원고도 없고 다음 주에 낼 원고도 없고 벙커 없어도 악플 천진데 벙커까지 계속 내니까 어쩌기다! 나 프람세포 안 해. 잘 있어라. 나 다시는 찾지 마. 안녕! 작가 세포는 프라임 세포 자리를 내던지고 도망쳤다.